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간단한 게임 할까요? 제가 수수께끼를 내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5점. 나는 흰색이고 둥글어요. 그런데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5 points. I'm white, I'm round, but I'm not always around. 4점. 나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때로는 내 일부분, 당신이 알고 있는 전부예요. 4 points. Sometimes I'm half, sometimes I'm whole, sometimes a slice of me is all you'll know. 3점.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둘 다일 때도 있어요. 3 points. Sometimes I'm light, sometimes I'm dark, sometimes I'm both. 자,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힌트예요. 모두 밟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행복한 극소수만 밟아봤어요. Last clue for all the points. Everyone wants to walk on me, but only a happy few ever have. 정답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Take your time. 정답을 아시겠나요? 정답은 Boom. Correct. Good job. 네, 맞아요. 달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맞았어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 천천히 해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퀴즈를 들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뭐라고 말했었나요? Take your time이라고 했죠. Take 가지다, your time 너의 시간을. 이 말은 직역하면 너의 시간을 가져 라는 의미로 의역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해, 즉 천천히 해 라는 말이 돼요. 엄청 간단하고 쉽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상대방에게 천천히 와 라고 말을 할 때에도 take your time 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마셔 등 천천히 하라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 take your time 이 문장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답니다. 정말 마법의 문장이죠?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Take y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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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죠?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다면 오늘의 댓글, 다음 영상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은 뒤 해석도 함께 적어주세요. Happy birthday, Mummy Pig. Happy birthday, Mummy. Enjoy your birthday breakfast.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